한번 적극적으로 요청하신 내용은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. 뭐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대표님 그 기재위에서 청문회 합의해 주신 거는 국회 정상화에 응하겠다라는 표시로 받았습니다.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아직. 예, 예. 그러면 국세청장 청문회랑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만 진행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? 뭐 아직 완전히 최종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조금 뭐 아마 일부 이렇게 약간 뭐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청문회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네. 일단 그 국회 소집 요구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든 의사일정을 좀 합의해보시려고 좀 하실까요? 뭐 국회를 정말 정상 국회로 만들고 또 이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아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국세청장 청문회가 예, 예.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네네네. 네. 네. 이 정도까지 예. 저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예. 네. 아, 네, 말씀.